아빠도 지금 석현이만은 조그만 때가 있었어. 거짓말. 왜? 석현아, 오늘은 너랑 비슷한 또래 8살 친구 한명 소개해주려고 하거든. 얼마 전에 만난 친구가 있는데, 근데 윤우가 그 친구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 솔직하게 아빠한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. 아빠가 친구 보여줄까요? 친구? 얘도 9살이래. 누군데? 일단 그 친구 사진이 3장이 있는데, 아빠가 소개해주고 싶은 친구가 이 친구거든? 어떻게 생겼어? 누구지? 누구야? 얘는 어떤 애 같은데? 착한 거 같아. 장난꾸러기 같아. 여기 밴드가 있으니까. 아, 무릎에 밴드 다쳐서 시골집에. 촌스러워. 너 이런 옷 입으면 어떡했어? 얘가 오늘 너랑 친해지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올 거래. 그럼 어떨 것 같아? 그냥 이러면 바로 친해지는데 달콤한 거 주면 끝. 뭐 좋아해? 얘가 뭘 좋아하냐면 장난감 같은 거 좋아할 거란 말이야. 장난감. 친구? 장난감이 근데 없어. 돈이 없어서. 한문을 엄청 좋아하는데, 한문. 어떻게 그걸? 아니, 들었으니까. 뭘 좋아해서. 이 친구는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뛰어놀고 그런 걸 되게 좋아했었어. 좋아하는 친구지. 이따가 오면은 많이 물어보고 재밌게 놀아줘, 알았지? 그러면 친구 데리고 올게. 데리고 올게. 친구 왔어. 어디? 옆에 왔어. 아, 안녕. 안녕. 사진인 것 모르겠어? 사진 보고 아빠 봐도? 그럼 이 배경도 모르겠어? 할아버지 집 앞인데? 할아버지 집 앞에. 그럼 얘가 누굴 것 같아? 몰라. 아빠인데? 어? 다 아빠인데? 똑같은 애래. 아빠였네. 역시 아빠일 줄 알았어. 아빠 아니야. 아빠 맞잖아. 아니야. 얘는? 이거 고모, 이거 아빠. 모르는 척 해. 유튜브잖아. 사실 네가 아빠야. 응, 나도 아는데. 그래. 어떻게 알았어? 설날에 말해주잖아. 지금 이 사진에 있는 아빠랑 지금 아빠랑 뭐가 제일 달라? 머리 스타일. 되게 순박하게 웃고 있잖아. 요즘에 아빠도 그렇게 웃어? 웃어봐. 똑같아. 똑같아. 아빠 지금 거짓말 치는 거 같은데. 아니야. 이거 진짜 아빠라니까? 아빠도 지금 석현이만은 조그만 때가 있었어. 거짓말. 왜 거짓말이야? 석현이도 조금 있으면 금방 커. 아니야. 왜? 너도 커서 아빠처럼 어른이 될 거야. 그건 누구나 알지? 그렇지만 그건 알지만 실감할 수 있어? 어른이 된 모습을? 똑같겠지. 내가 어른만 된 거지. 그럼 안 되는데. 아빠가 이렇게 자른 건 상상도 못했어요. 이렇게 태어난 줄 알았어요. 신기해? 신기하기보다는 너무 빨리 자라는 것 같아. 할머니 지금 살아계시지만 이때 당시에 이 사진을 찍어줬던 내 엄마 모습이 생각나. 우리 아들 웃어봐 하면서 이렇게 사진 찍어줬던 그 느낌들. 그때 엄마는 지금 아빠보다 젊었거든. 무슨 얘기인지 알아? 아빠도 오랜만에 이 사진 보니까 기분이 이상한데? 할머니, 할아버지, 그러니까 아빠한테 엄마, 아빠가 얼마나 잘해줬는지 갑자기 생각이 드네. 석현이는 그런 생각 안 들어? 왜 울어? 왜 갑자기 눈물이 났어? 아빠가 나 울게 했잖아. 엄마, 아빠 얘기 나오니까 갑자기 슬퍼? 누가? 아빠는 이때도 행복했는데, 지금 형아랑 석현이랑 다 같이 있는 게 지금이 더 행복해.
행복한데 왜 울어? 엄마 아빠가 늙을까 봐 그래 금방? 또. 에이. 근데 아빠처럼 이렇게 금방 자라 이제. 안 돼. 안 돼. 왜 안 돼? 아빠 나이 들으니까 빨리 죽으니까 안 되잖아. 아 그래 고마워. 왜 아빠 모습을 잘 기억해 놓으라고. 아빠는 지금 20년 후에는 완전 머리도 하얘지고 막 수염도 하얘지고 노인이 돼 있겠지 할아버지가. 그게 왜 사진으로 보면 되잖아. 이거 핸드폰 에이. 엄청 많잖아 이거. 근데 사진으로 보는 것과 실제 그 사람이 옆에 이렇게 얘기하는 건 되게 다른 거지. 동영상 보면 되지. 아 VR 체험 완벽한 만들어도 되지. 그럴 수도 있을 거야. 그때 가면은 20대의 아빠를 만날 수도 있겠다.